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에서 1% 수준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7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50베이시스포인트 또는 75베이시스포인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오늘의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은 대단히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이런 규모의 움직임이 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 FOMC 정례회의 때마다 결정을 내리고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3% 줄어든 6,729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달 수정치인 0.7% 증가에 비해 부진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8.1% 늘었습니다. 오늘 계획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일 하루 전인 어제 무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원에 따르면 어제 누리호의 발사 준비 작업은 이른 오후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오후 2시 5분께 원인 모를 센서 신호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오늘 발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올해 6월 미국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는 6월 주택 시장 지수가 6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월치인 69보다 약간 하락한 것으로 이는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95만 6천 배럴 늘어난 4억 1,871만 4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14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7월 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04% 급락한 배럴당 115달러 3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가상화폐와 대체 불가 토큰 NFT는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반을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테크크런치가 주최한 행사에서 가상화폐나 NFT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가격이 어떻든 간에 누군가가 나보다 여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것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국채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채권 매입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는 임시회의 성명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시작된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의 과정 이후 위원회는 재발하는 분열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그러나 팬데믹은 유로존 경제에 계속되는 취약점을 남겼으며 이는 실제 통화정책 정상화에 국가 간 불균형한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5월 수입 물가가 4월보다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미국 5월 수입 물가가 0.6% 상승해 전월 0.4%보다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5월 수입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7%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것은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 2500선마저 붕괴된 가운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규모가 넉 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규모는 260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2월 15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출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3.6% 오른 153.74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4월 0.9% 하락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물가 인상 부담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인상의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실제로 인상되면 다음 달에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오늘 NH 스펙 23호의 공모 청약일이고요. 영국과 대만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